우리를 지향한다. 한국인들이 우리를 지향한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하면 도대체 뭐가 좋습니까, 제가 책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한두 가지만 일단 세 가지만 얘기하면 하나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준다는 거고요. 우리가 있으면. 옛날에 농촌 공동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촌 공동체. 그 마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쌀이 있어요. 그냥 풍족하진 않아도 먹고 살 정도에. 네. 근데 한 집만 쌀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경우가 있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불가능하죠. 그거 불가능해요.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다 마을 사람들 나눠주죠. 쌀을. 십시일반. 그게 안전망 아니에요? 사회 안전망? 그러네요. 우리 민족은 5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보통 사람들은 마을 공동체 같은 네. 우리 속에서 살아왔어요. 다시 말하면 사회 안전망 속에서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같이 흉년이 들면 같이 굶는 건 있었어도 나 혼자 굶는 일은 없었던 거예요. 우리 마을에서 나만 우리 집만 내가 돈을 못 벌고 농사를 못 짜서 나만 죽어 굶어서 자살을 해야 돼. 상상이 안 되네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국 문화로 생각하니까. 한국 문화에서. 아니 뭐 집에 남는 거라도 갖다 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저 집에 굶고 있더라고 이런 얘기 들으면 벌써 예. 그 집 사람들이 다 초청을 맞아요. 하거나. 그럼요. 애라도 먹여 애라도. 그러니까 향이하게도 굶는 사람인가 어려운 사람이다 안 도우면. 네 맞아요. 가장 심한 벌로 처벌한다는 얘기가 향이하게도 있어요. 그 향이하게 만들어졌던 게 이런 장애인이나 그런 네. 사회적 약자, 여성들, 과부 네. 그런 데가 1번으로 놓아줘야 되는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우리 민족 문화라고. 네. 그래 옛날에 시골에도 보면 머리에 꼭 꽂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네. 마을에 한두 명씩. 네. 그 사람들 누가 먹였을 것 같아요? 부자들이 먹였나? 마을 사람들이 먹여 살린 거예요. 마을 사람들 부자들 다 먹여 살린 동막골, 동막골? 동막골. 그러네. 그런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아요. 고아도 굶어 죽지 않아요. 그 동네 바보가 돌아다녀도 먹여주죠. 온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밥 먹고 가라고. 평생에 불러다 같이 밥도 먹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풍요롭고 뭐 그렇진 않았어도 사회 안전망은 항상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던 것이 해방 이후 한국 사회가 바뀌면서 우리가 해체되기 시작하면서 이 사회 안전망이 급격히 해체되는 거죠. 우리가 깨지면서. 근데 그걸 국가가 대신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국가도 안 해줘. 그러니까 우리 민족,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50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사회 안전망이 없는 개인의 생존을 개인이 책임지는 삶을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살기 힘들겠습니까? 항상 같이 해결하다가 문제를. 생존 문제 특히 같이 해결하다가 갑자기 혼자 나 혼자 책임져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힘들어서. 네, 우울증이 걸리거나. 우울증 걸리고. 근데 옛날엔 그런 문제는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한다. 만약에 지금도 젊은이들이 우리가 있다면 고독사를 하겠어요? 취직이 안 되고 백수가 돼도 친구들하고 같이 술 먹고 그러면 되는데 맨날. 그렇죠. 친구들이 사주면 되는 거고. 사주고 되고 가족들도 막 우리가 있다면 가족이 우리라면 괜찮아 취직 안 되면 뭐 네 잘못이냐 이윤석열 때문이지 뭐 이렇게 되니까 그냥 버틸 수 있어요 좀 힘들어도 근데 혼자 취직도 안 되는데 가족도 냉담하게 굴고 취직 못한다고 친구들도 안 껴주고 친구들도 백수라고 안 껴주고 그럼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고독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을 때 이 사회 안전망도 사라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회복하면 아주 가장 훌륭한 사회 안전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집단 치유 효과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집단 치유. 네. 그 집단 치유는 원래 이제 아시겠지만 이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는 효과거든요. 그 지주한테 이렇게 구박받은 머슴은 머슴들끼리 술을 마셔야 풀리지 지주하고 술 마시면 안 돼요. 더 열받거든요. 지주랑 술을 어떻게 마셔요? 아니, 그러니까 지주하고, 지주하고 섞여 술 마시면 안 돼요. 머슴끼리 먹어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학생들도 뭐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은 일 있으면 학생끼리 술 먹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회사 가도 부하 직원들 방이 따로 있죠, 카톡방이. 그럼요, 그럼요. 직장 상사한테 갑질 당했다 그러면 직원들끼리 같이 술 먹고 풀어야지. 그렇죠. 뭐 직장 상사하고 같이 술 먹으면 되겠어요?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라는 집단이 있다는 얘기는 사회적 스트레스를 해결해주고 마음을 치유해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그래서 응답하라 2988 봐도 덕선이 아빠가 밖에서 구박받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 반지하 사는 아빠 근데 그 마을에만 가면 사람들이 너무 잘해주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즐겁게 사는 거야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 거기서 다 푸는 거야 와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라는 집단이 있으면 사람들이 상처가 이렇게 깊어질 수가 없어요. 다 그때그때 치유가 잘 돼요. 근데 우리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걸 치유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상처를. 그래서 괜히 자기보다 약한 엉뚱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이제 착한 사람들은 상담받으러 가거나 왜냐하면 이 우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회복되면 저는 상담가들도 상당히 많이 실업자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지금 상담가가 대세죠? 지금 네, 진짜 네, 엄청 많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가 없으니까 우리를 회복하는 걸 방해하겠는데 상담가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없어져서 상담가들이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근데 우리가 회복되면 상담가들도 이제 우리 속에 들어가서 행복해지니까 아, 꼭 상담가를 할 필요가 없겠군요. 그렇죠. 그때 되면 네, 굳이. 그런 날이 오면 뭐 저 안 하겠습니다. 그런 직업 지금 많이 줄 거예요. 한 명. 네, 네 그런 날이 온다면요. 그러니까 아니, 이 우리라는 게 있냐 없냐는 그 사회 정신 건강에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전 세계 인류한테 다 포함이 되는 문제죠? 다 아,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크게 느낀다는 거죠. 훨씬 더 크게 느낀 거죠. 아 이거 우리 촛불에 나오시는 분 중에 누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집단 치유 효과를 느낀다 하면서 그분이 정신과 치료비를 낸다라는 마음으로 촛불행동에 후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사회에 나가서 윤석열 스트레스 받고 상담 받느니 그 돈 가지고 촛불에 후원해가지고 촛불을 키우는 게 낫지. 집단 상담입니다. 네. 그렇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단 상담에서 이제 받는 선생님 설명하셨는데 여러 가지 치료적 뭐 효과 중에 하나가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보편성 이렇게 말하는데 아,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있구나.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이고 요인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서는 이타주의라고 표현하는데 아마 이게 우리주의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서로 돕고 이게 하나가 되고 하는 그 속에서 치유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촛불이 집단 치유의 장 맞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진짜 이 촛불 없었으면은 전국민 다 우울증에 빠졌을 거예요. 인사들 터지고 나서. 근데 일상에서 우리가 계속 우리 집단 속에서 살아간다면 정신이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계속 상처가 치유되고 공감받고 뭐 그죠? 근데 없으니까 지금 정신 건강이 이렇게 나빠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또 결정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 좋아했던 기억 떠올려봐. 그러면 다 우리랑 연관이 있어요. 눈물 줄줄줄 흘려 그런 것도 떠올리네요. 그런 얘기할 때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인데 우리가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잃으면 한국인들은 행복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거는 딴 얘기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외국에는 심심하다라는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심한데 놀아줘 라는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것도 뭔가 우리 주류랑 지금 연결이 돼 있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꼬마 애들이 그냥 놀고 싶으면 놀자라고 하지 나 심심한데 놀아줘라는 얘기를 부탁을 하거나 그 의지를 하거나 같이 놀려고 하거나 그 목적이 심심하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시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외국 사람, 외국 애들이 그냥 친구랑 놀자 이런 건 있지만 내가 심심하니까 너가 나랑 같이 놀아줘야 돼. 이런 개념 자체가. 개인주의라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돈 네네. 줘야 돼요. 그런 인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애기들이 다 자식들 보면 엄마 심심한데 놀아줘. 친구야 심심한데 놀아줘. 뭐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도 저는 심심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가치한 일들을 하다가 보면은 너무 심심한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거나 인간이랑 같이 하는 일을 하거나 그랬을 때 이거를 의미 있다라고 의미 있는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죠. 그게 예전에 제가 많이 말했던 권태죠. 한자로 표현하면 네네. 권태는 혼자 사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개인주의. 그러니까 권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의미가 집단에서거든요.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의미 있는 일 말고 공동체에 같이 포함되는 일. 혼자 살면 의미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무슨 의미? 오늘 내가 밥을 맛있게 만든 것은 나에게 큰 의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섬에 가서 혼자 산다고 생각하세요. 섬에 가서 혼자 살았어요. 당분간의 의미일 수 있겠지. 사회 속에서 혼자 생활할 때 얘기하지 말고 아예 홀로 떨어져서 섬에 산다고 생각하세요. 네. 뭐가 의미가 있고 없고를 어떻게 따져요? 오늘 내가 해냈다. 불을 그래. 내가 지폈구나. 이런 그래서, 거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인가? 그날이 끝인가요 그게? 오늘 뭐 개가 뭐 쥐를 잡아먹었다. 그건 별로 의미가 없죠. 의미가 있어요? 그럼 똑같은 거잖아. 혼자 살면. 이게 반복, 길게 유지가 되지 않겠네요. 그런 의미들이 혼자 있을 때는.
사람에게 있어서 의미란 것은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아. 사회적으로. 야, 네가 뭐 우리가 한 일들이 의미가 있니?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결국 역사에 이게 공헌한 거냐? 네. 사회 도움이 되는 거냐? 네. 이걸 따지는 거 아니에요? 아. 이 개인한테 그 평가가 달려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사회에 달려 있어요. 아. 그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그러네요. 사회가 평가한 거지. 그러네. 내가 그 개인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피아노를 되게 어려운 뭐 엄청 어려운 곡을 다 쳤어. 네. 기뻤어. 네. 그 이상 뭐가 있냐 이거. 칭찬을 받아야 의미가 있나. 그렇죠. 누가 이걸 들려주든 인정을 해 들려주든 이제 저 사람이 기뻐하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여튼 일 관계 이 두 가지가 다 돼야지 행복하지. 이 중에서 하나가 꺾이면 특히 관계에서 망가지면 아무리 무슨 성취를 이루어도 공허함이 계속 남죠. 그러니까 한국인에게 삶의 의미를 주고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고 행복을 주는 것은 우리거든요.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를 상실하면 그걸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 찾을 수가 없어요. 삶의 의미나 가치도 찾을 수 없고 행복도 누릴 수 없고 얼마나 불행해지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우리를 지향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런 이 자세한 또 인간의 어떤 본성, 본질적 특성에 대해서는 다음 또 책에서 저희가 선정을 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